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 날씨가 아주 참 좋습니다. 아주 오늘 도깨비가 집으로 가는 길에 금대봉 밑에 아주 시원하고 아주 조용한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잠시 차를 세우고 주변 풍경을 한번 잠시 돌아보겠습니다. 여기가 태백 용현동굴 약간 위에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조용한 산길이 아주 쭉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요즘 아주 저 위에,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살살 단풍이 들고 있습니다, 단풍이. 자, 여러분 사시는 동네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 태백은 10월달이면은 눈이 옵니다. 눈. 지역이 워낙 고지되고 빠르면은 10월쯤에 눈이 시작돼 가지고 이듬해 5월 초까지도 눈이 오는 것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자, 1년 중에 6개월이 겨울인 태백. 자, 그렇지만은 겨울에 설경도 좋고 또 좋은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도깨비가 단풍이 설금설금 들고 있는 금대봉. 자, 금대봉을 이렇게 올려다 보면서 한번 가을로 접어드는 태백의 어떤 주변 풍경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저쪽에 천이봉 쪽에도 지금 멀리서 보고 있는데 단풍이 싹 물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저 멀리 금대봉에도 단풍이 아주 멋지게 단풍이 설금설금 들고 있는 모습. 저쪽에 보시면은 약간 노란 색깔로 산 풍경이 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자, 태백의 한가한 12시 30분쯤 풍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차가 한 대 쌩 하고 올라오고 있네요. 도깨비가 집에 가는 길에 우리 주변 풍경을 이렇게 담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차들이 저 멀리서 질주해오고 있는 모습. 용현동굴 약간 위에 고가도로 위에서 지금 차량 흐름을 지금 구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도깨비가 또 심심해가지고, 자, 용현동굴 약간 위에서, 차들이 지나가는 것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경. 자, 요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지만은, 태백 쪽에 도로가 지금,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태백에 관광 오시는데, 하루가 다르게 도로 사정이 좋아지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단풍이 점차적으로 노랗게 물들기 시작하는 금대봉 밑에서 도로의 풍경을 지금 구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멀리 금대봉도 보이고, 여러분, 올 가을에 태백의 단풍이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을에 시간 나시면 태백의 단풍 구경하러 한번 꼭 내려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백의 단풍이 좋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차들이 아주 멋지게 올라오고 있네요. 아, 좋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 길을 힘차게 달려가지고 태백에 놀러 많이 오세요. 자, 길이 아주 반듯하게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용현동굴 약간 위에 서울 방향에 서 가지고 도로에 차들의 움직임을 지금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관찰. 자, 청명하고 깨끗한 아주 모처럼 아주 시원한 뭉게구름. 자, 천이봉에도 오늘 또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오셨을까요? 요즘에 단풍이 설금설금 들기 시작하는 천이봉에, 그 천이봉조 쪽이고 바람의 언덕이 되겠습니다. 바람의 언덕. 요즘도 휴가 시즌이 끝났는데도 요즘에 아주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나신 대로 천이봉도 한번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초가을 날에 자, 태백 일상 구경을 하셨습니다. 천이봉을 바라보면서.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